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제가 20일쯤 됐거든요. 힘을 빼? 한 20일쯤 됐는데. 아, 20일. 제 아파트 2층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3월 아니고, 그쪽에 2월 아닌데,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그 드릴로 바닥을 그래요. 엄청 시끄럽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소리와 마음이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굳고 돼가지고, 제가 잠시 침을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이 소리를 나를 깨워주는 소리구나, 라고 상황을 바꾸니까, 그 소리가 굉장히 소리가 엄청 강한데도, 그냥 그 깨어있는 그 사띠로 이렇게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받는단 말이죠? 예, 바로 그냥, 어이, 신기하다. 내가 의도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자동으로 가니까,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한 거 선생님. 근데 그게 이제 잠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소리가 오전 오후까지 그 공사 끝난대도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집에서 손님 오셔가지고, 둘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음식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하면서도 계속 그거, 의도적으로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 신기하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을 하면서도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웠어요. 그리고 잠을 잘 잤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도 또 계속 이어지는, 싹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저녁까지 중간중간 빠진 느낌이 있죠. 있어도 복근을 보면은 거의 좀 이제 이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일어나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권유이기 때문에. 권유는 있는 싸마대도 다 깨먹어요. 예, 그래서, 아, 이 욕심을 만드는구나. 오케이. 그냥 조절을. 스스로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되는데, 내가 또 이제 자꾸 이런 체험이 처음이고, 자꾸 오래 이어지니까 저한테 이런 체험 처음이고, 오케이.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 그니까, 원할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이제. 수행을 원해서 할 거야? 아니면 자연스럽게 할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진짜 사라지고 한 다음에, 또 도서가 또 집에 있는 대상에 또 댓글을 걸는데, 도서가 탁 오르면서, 내가 이제, 그때 사태가 있는 상황이 악하게 있는데, 도서 올라오면서, 딱 눈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때 또, 있는 사태도 안 돼. 또, 들은 것도 안 돼. 바닥 쳐서 그래? 네, 쳤어요.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하면서 한참 힘내다가 다시 또 이제 의료도 가르치고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그 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하는 마음으로 살려야 되겠어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알아주고. 그게 수십번 얘기를 해도. 아니, 계속 이어지니까 신기해서. 그래 전에. 그 드릴로 작업하기 이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사티가 이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 소리를 생활 바꾸니까, 어, 나를 끼워주면 항상 뭐든지 나를 끼워주면 그냥 해라. 이래서 그 소리도 계속 가볍게 받아들이니까 소리가 싫어하는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관찰하는 마음, 보는 마음의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게 그 중요해요. 그 보는 대상을 바꿔주면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 더 좋고요. 근데 사띠가 쭉 이어지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초라한 마음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 사띠 없는 마음을 자꾸 바꿔서 좋은 마음을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찾아버리면은, 그것도 좀 계속 이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게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당황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잠시, 소파에라도 앉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살아날 수도 있죠. 근데 뭐든지 원하는 것은 안 돼요. 금을 많이 삼아야 돼요. 원해서는 안 되구나도 알고, 그 다음에 사띠,
가속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여기서도. 그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소리에 대한, 지나가 소리 들려도 그냥 이어지는 소리가 워낙 그 소리가. 그래. 그것이 맨날 그런 건 아니야, 혼자 또.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지금도 소리가 들려도. 또 짜증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제. 그게 더 중요해. 좋은 것은, 그따지고, 안 좋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능숙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짜증날 땐 또 어떤 지혜를 써야 될까?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멍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태우지 않게 해요. 사티생에서 지혜를 키우는 것이 왜 그러게? 자신의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시끄럽게 태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 저희 지인이 지금 75세 중반 좀 후반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인상 맞으시니까 친구들이 이제 병고로 돌아가신 분 계시고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 계셨어요. 그분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삶의 문제도 뭐랄까 다음엔 자기 차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나도 그런 말씀 믿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그럼 나는 지금 거기서 뭘 해야 되나 이런 또 뭐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양반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엔 자기 차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죽음이 죽음. 나도 그걸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당연히 오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를지 늘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그 질문을 해보니까 뭐 해야 돼요? 뭐라 답해줘요? 사띠와 서럽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듯 말은 잘 해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저 기장부사님하고 잘리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해주는 게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차별점을 내려놓자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박사를 좋아하잖아, 선생님. 손에 뭐 걷는 거, 꼬리 걷는 거,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싶으면 불더라고요. 정리 안 했어야지? 정리를 하고 싶으면 불더라고요. 정리 아직 안 했어요? 정리를 해서 팔았어요. 아, 나 있어도, 팔으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있어도, 아니, 있어도 그걸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나 또는 그 자체가, 아, 이건 아니다. 제 생각에 아니고, 묶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하려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왜, 내가 왜 이런 마음 들지?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취하려고 했지, 내는 없지. 그렇지. 그거로 하여금 이게 다시는 마음을 보면 돼. 예, 그래서, 아, 이걸, 마음이 이걸 원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걸 제가 알면서, 오케이, 오케이. 그걸 팔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돈 뭐 하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하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게, 삶의 질이 다르구나. 그래. 그래서. 아, 예. 쉽게가 많아요. 근데 뭐, 요도 뱀프지 막, 뭐, 이런 거라 막. 그래. 다 그냥 했죠. 예, 사띠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그 삶 전체를 사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절대로 안 배워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사띠 힘이 크구나. 그래. 내가 나 바꾸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을 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는데 죽음, 그 다음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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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 것 아스바 바와나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 그 다음에 맷다 이 네 가지는 항상 지니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죽음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들은요 늘 아까 스님이 그랬잖아요. 두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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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다라고 저 추건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두카를 정말로 많이 많이 알아야 돼. 죽음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있어요. 그냥 장이사. 그냥 눈 장이사. 오사가 많은 사람. 그다음에 그 말 같이 그 두카 두카도 다 싫어하잖아.
근데 그 진짜 두카 죽음 이런 것들을 진리로서 알면은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집니다. 이 살라고는 바등바등이 더 죽이는 것이요. 저 보살님이나 나 똑같아. 그 입장이 처음에.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너무나도 웃기지 않는 그 마음한테 그게 다 다쳐가지고 그랬어. 나는 그거 보고 진짜 하루를 세미센터에서 울었다니까. 하루를 사주가 그 소문 듣고 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너 왜 울었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인터뷰하면서 우리 보살님처럼 난 눈물이 막 날라와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우는 것은 우는 것은 지금도 나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더라. 그 울면은 조금 역성이라도 이렇게 들어주고 좀 이렇게 그늘라고 좀 웃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법계에서는 여지 없어요. 그래도 나가 있어서 그런다 그래도. 역성커녕. 그만큼 냉정해야 돼요. 법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고요. 그 번뇌가 좋아하거든. 역성 들어주는 거는 번뇌가 좋아하거든. 지혜는 그 싸늘함이에요. 아주 냉철함이거든요. 자비는 맵다라고. 자비는 그 싸늘함 뒤에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싸늘함이 아주 시원하고 번뇌가 없는 싸늘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맵다 연민 자비사 사드렸죠. 그때 그것이 그 사 자비사 할 때 사야 그 싸늘함. 그 아까 그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많으면 불이 이긴다고 할 때 물. 그 시원한 물 청량수 같은 물. 그야말로 청정수죠. 그게 지혜의 힘이에요. 표현이 싸늘함이고 냉철함이지 거기에 번뇌가 눈구멍만큼도 없다고 할 때는 그게 자비사 아니야? 그래서 다 됐나요? 야, 제대로는 항상 돈이 생기면 아, 자 그랬다 그죠? 그 얘기까지 했지? 보여요 그냥. 그래서 빨리 그 죽음을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두카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힘을 좀 얻어요. 이보다 더 괴로운 게 있겠느냐? 아니야, 보살님 힘 많이 얻었을 거야. 이보다 더 괴로운 게 있겠느냐? 그럴 거야 이제. 왜냐면 몸과 마음 다 경험을 했거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많이 써요. 성산하심도 봐요. 여기 수술하는데 21시간 수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맞출 수 있으니까 몰라. 근데 깨어나고 나서 사람 더 힘들다. 꼼짝도 못해야 되긴. 그런 거 보면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있겠느냐 싶죠 이제.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뭘로 휴양을 할까 이렇게 생각. 재난이 커야 보상. 그렇죠. 큰 재난을 얻으면은 큰 보상을 얻는다고 우리 사사나 그다 세우면 큰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들이 진짜 금과 옥이죠. 정말로 죽은 사람도 일어나게끔 만들어. 송장도 벌떡 숨 쉬는 사람으로 일어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런 법어들은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을 얻는다. 그게 늘 좋다 좋다 하지 말고 늘 그 나는 영원해. 나는 죽지 않아.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죽음과 두카. 그걸 하도 생각을 하고 살으라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다 행복. 그러고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자꾸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나라는 집착하고 욕망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일단은 아사띠, 사띠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 사띠가 없으면 당연히 지혜거든요. 참 빤할 때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하는 사람은 그냥 다 보여요, 그게. 수용하지 않고 마음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그냥 보여. 그만큼 그 원리가 있어요. 욕망, 아상, 집착, 애착을 키우는 그 원리가 있다고, 구조가. 마음의 구조.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 때문에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하는 것이지, 타, 남, 외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오. 만약에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